놓고 브레이크 띄고 오케이. 후석 보조 제동 등 용인 출하장에 있는 우리 이충구 대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자, 보기가 어떠신지요?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용인에 위치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서울 경기 출하 및 전시장 첫 번째 출하되는 차량, 출고되는 차량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외장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기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아스트라 블루 컬러,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반사 필름이 되어 있고요. 현재 사이드 스텝은 장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이 요즘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특히나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과 나름 차별화를 둡니다. 자, 이렇게 외장 쪽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장 쪽,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 실내 쪽 살펴볼 건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 차량 무슨 작업을 했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얼 카본 D컷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75만원이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시 찾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자, 앞쪽 비춰보시면 이렇게 버킷형 리무진 시트, 아트원 디럭스 버킷형 리무진 시트가 순정 컬러인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고요. 버킷 시트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쿠션감,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버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시 허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목베개까지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운전자, 동승자의 피로감을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순정에 있는 통풍 및 열선 시트는 그대로 살려줘야 프로겠죠.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터치형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원하는 유튜브 영상 뭐든지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시면 아래쪽은 베이스로 모노륨, 즉 아무리 물청소를 해도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 모노륨, 컬팅 자수와 대조되는 모노륨을 설치했고요. 상부 쪽에는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쪽 살펴봤고요. 다음은 2열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 역시도 이렇게 리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자, 시그니처 옵션에는 2열에도 통풍 및 열선 기능이 있는데요. 당연히 리무진 시트를 해도 그 기능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측면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요즘 햇빛 차단은 물론 열기, 한기, 그리고 차박 캠핑 시의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매일 보여드리지만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큰 사이즈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현재 탑재되어 있고요.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20A 보조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는 이렇게 자체 스피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을 그대로 LED만 바꾼 상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펠리세이드 확산형 덕트가 여름철 에어컨 틀었을 때 골고루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한번 살펴봤고요. 과연 후석에는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 살펴볼 건데요. 후석 쪽에 현재 승차 모두 이렇게 의자가 접혀 있고요. 자, 측면 쪽 살짝 비추면은 딱 보면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죠. 요 스위치만 봐도 아, 전기 장치 풀로 했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역시나 전기 장치는 시험 한 번씩 해봐야 되고, 전동 침대 시트도 역시 시연을 해봐야 되니까요. 한번 우선 앞으로 의자를 쭉 레버를 당기고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이 생기는데요. 자, 꿈보다 현실로 가면은 여기에 캠핑 장비 혹은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용인에서 첫 번째로 출고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과연 후석 쪽에 전기 장치 작동 잘 되는지도 설명과 더불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전벨트는 여기다 꼽아주고요.
그리고 자 보시는 대로 전기장치가 풀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싱킹 공간, 즉 3세대 4세대 모두 후석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여기에 원하는 전기장치를 모두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인산철 배터리 200A, 그리고 주행용 충전기 40A,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싱킹 공간에 신의 손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 장치는 이렇게 릴레이, 배선의 굵기 모든 것을 전기 용량에 맞게끔 설치해야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도 완벽한 설치를 요구합니다. 자 고객님들은 이렇게 파워 아울렛 즉 휴즈만 점검해 주시면 되고요, 전기 장치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전기 장치 작동 여부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시동 히터 첫 번째 센서가 되겠고요,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두 번 누르면은 현재 온도가 26도로 되어 있는데 25도로 내려 보겠습니다. 세 번 누르면은 이렇게 무한대, 시간대가 무한대로 되어 있고, 네 번 누르면 온, 즉 무시동 히터를 작동을 시켜 봤고요. 자 본 스위치는 보시면은 앞쪽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전원,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현재는 승차 모드지만 침대 모드로 했을 때 온열 시트, 그리고 각종 시각잭, 그리고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버튼은 바로 테일 게이트, 트렁크 테일 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키를 찾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서 테일 게이트를 조작하는 일 없이 후석에서 간단히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외부 입력, 220V 외부 입력이고 외부 입력 케이블도 같이 제공을 하고요, 외부 입력 시에는 바로 앞쪽에 220V 아울렛이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220V 아울렛에서 전기를 뽑아 쓸 수가 있고, 그 전기를 통제하는 스위치, 즉 외부에서 이렇게 에코파워팩 220V 스위치를 켜면은 현재 충전되는 상태, 잔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반대쪽에도 시각잭 USB 아울렛이 장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 장치 풀로 된, 즉 200A 그리고 2000W 전기 장치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보여드리지만 그래도 작동이 원활한지, 모타 소리가 나는지, 잡소리가 나는지 모든 것을 실험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판이 내려오면서 침대 시트 모드, 이렇게 방석에 간극이 뜨고 층이 지기 때문에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역시 버튼을 이용해서 후속으로 방석을 당겨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등판과 방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현재 상태는 1열과 2열이 승차 모드고요, 후석에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언더서포트를 펴지 않은 상태, 약 1560 길이의 공간이 나옵니다. 후석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닫고도 1500 이상의 평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당연히 1750, 1850을 시연하기 위해서는 2열의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고 언더서포트를 펼치면 됩니다. 역시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2열의 시트처럼 앞 그 운전석 뒤쪽도 이렇게 앞으로 한번 당겨 주겠습니다. 앞으로 당겨 줄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접힌 상태의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후석으로 가서 완벽한 전동 침대 시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현재 가솔린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소리가 초창기에는 약간 납니다. 하지만 온도 세팅한 온도가 도달하면은 소리는 거의 줄어들게 되겠죠. 자 오프, 시끄러우니까 오프 하고 영상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팔걸이에 있는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전동으로 언더서포트가 올라오게 되고요, 잠깐 열선도 역시 작동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스위치는 등판을 앉은 상태에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되겠고요, 역시 앞쪽에도 또 다른 등판과 방석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면은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되고요, 여기에서 역시 키가 크신 분들은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해 주고요, 역시 팔걸이 쿠션을 후석 쪽에 이렇게 옮겨 주면은
초간단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가 구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용인 서울 경기 추라밋 전시장에서 첫 번째로 출고되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 실내 컬러 새들 브라운의 시트, 리무진 시트, 그리고 전기장치 풀 작업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경기 분들은 이렇게 전시장을 오픈을 했으니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아트원24 채널도 계속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4세대 신형 카니발 관련 하이리무진은 물론 실내 구성 요소, 사용자의 취향 및 용도에 맞는 실내 리품 영상도 계속 업로드 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